청주 상당과 청원에 수돗물을 공급할 통합 정수장이 5년 만에 준공했습니다. 첨단 정수 시설이 갖춰져 좀 더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1,200억 원이 투입돼 완공된 청주시 통합 정수장. 77년 된 영운 정수장과 45년 된 지북 정수장을 대신해 하루 수돗물 12만 5천 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대청호에서 물을 끌어와 소독하는 과정이 모두 자동화돼 안정적인 수질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수돗물의 인식은 찝찝한 거였었거든요. 그런 불신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해소해서 이제는 정수기 없어도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이곳에서 깨끗하게 걸러진 물은 배수지를 거쳐 상당구와 청원구 일대 32만여 명에게 공급됩니다. 통합정수장 공사 과정에서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급수관이 깨져 나흘간 최악의 단수 사태가 발생했고 철근 납품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주시는 대규모 단수 사태를 막기 위해 비상급수를 위한 가압솔비도 오는 7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사고 같은 것이 뭐 당연히 안 나겠지만 혹시 나더라도 만에 하나 그런 단수 사태가 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안전장치를 좀. 이 밖에 여름철 녹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악취를 없애주는 고도정수 처리시설도 내년 9월이면 완공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